아, 제가 방사능 검사하려고요. 오메가3. 여러분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게 한 50박스 정도 분량 되거든요. 샘플 값만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는 다른 제품들도 전부 다 제가 검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비용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제품들만 먼저 두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박스에 담겠습니다. 잘 나와라.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스락사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해산물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메가3 역시 많은 분들이 방사능에 좀 안전하냐 이거에 대한 문의 많이 주셨었는데요. 저도 여러 원료 수입사에 좀 문의를 해보았지만 뭐 다들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검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종 원료사별로 좀 여러 제품들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할 때 샘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부득이하게 제가 연구개발한 더 리틀스 제품 요두 가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알래스카 오메가3 원료를 좀 사용했고요. 제조사 콜마에서 원료뿐 아니라 완제품을 완성해서 산패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식약처 산패 기준에 적합해야만 완제품을 저희에게 공급하기로 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들에 대해서요, 방사능 검사를 두 가지로 교차 검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식약처 지정기관에서 식약처 기준법에 따라 검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인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코라스 인정기관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바로 세슘 134, 세슘 137, 요오드 131 항목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방사성 물질로요.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이세 가지 핵종이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방사능의 오염 지표의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요, 이세 가지를 검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준치를 보면요. 식품은 방사능 기준, 국내에서는 킬로그램당 100 베크렐 이하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킬로그램당 1200, 유럽은 뭐1250 정도라고 하니까 국내 식약처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식약처 지정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치. 짜자잔. 저희 RTG 부스터 오메가3와요, 이 얼티메이트 오메가3 둘다 아예 불검출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국제 공인시험에 따른 코라스, 요거는 어땠을까요? 이 코라스 인정기관 검사 결과 역시요, 불검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최소 검출 방사능 농도라고 적힌 게 보이시죠? 이건 검사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정말 최소 방사능 농도를 의미하는데요. 검사 결과 MDA 미만, 즉 검사 장비가 아예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라스 검사는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은 표준 검사이기 때문에요. 다른 제품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연구 개발한 이 제품들은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방사능 때문에 걱정돼서 오메가3가 찝찝하다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요, 짧게 이더 리틀스 RTG 부스터 오메가3와 얼티메이트 오메가3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두 제품 차이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두 제품 다 모두 냄새가 바닐라 향으로 먹고 나서 비린 향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요. 함량과 알약 크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알약이 너무 큰거 싫으신 분들은 이 RTG 부스터 오메가3 요거 드시면 되고요. 알약이 커도 되는데 나는 함량이 더 높은 걸 드시길 원한다 이러면 이 RTG 부스터 얼티메이트 오메가3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은 리틀 약사의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